네, 의대 정원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정부가 지난 10일까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죠. 그 결과 전국 의대 40곳이 희망하는 확대 규모가 한 해 2천 명에서 최대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정부가 이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려고 했다가 돌연 연기를 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요.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입니다.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일단 징계 추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, 교수님? 네, 조금 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예, 아, 뭐 많이 놀라진 않았습니다. 잠깐만,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? 네, 그 2020년 그 코로나 19 유행 초기에 네. 그 제가 어느 신문에 그 당시에 이제 민간 병원들이 그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사망이 적은 게 네. 그 민간 병원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네. 주장을 해서 그게 아니고 당시에 그 공공 병원들이 전체 코로나 환자의 7, 80%를 보고 있었다. 네. 그리고 뭐 사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마찬가지지만 큰 병원들이 중환자실 그다음에 입원 병상이 비어 있는데도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아서 당시 대구 유행 때 대구시장이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그 대구 지역 환자를 좀 받아달라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런 걸 해서 그때 징계당하셨어요 네. 그러면 윤리위원회 회부됐다가 네. 그 저기 윤리위원회에서 의협 자체에서 네. 제소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외람된 질문이지만 혹시 교수님이 의사협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건가요? 뭐 의협이 그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니까요. 예. 그래요. 네. 그럼 이게 이제 징계 끝까지 갈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정부가 그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가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4시간 만에 이걸 취소를 했는데요. 네.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, 교수님, 이 문제는? 뭐 구체적인 사정은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원래 이제 의대 증원이 그 필수 의료 문제 해결,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과정에서 네. 그 대학들이 특히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이미 정원이 뭐 100명이 넘는 대학들까지 정원을 늘려달라 또 우리는 미니의대니까 의과대학생 수가 적으니까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고 하는 잿밥을 나눠먹는 잔치처럼 약간 변질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.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대학이 얼마나 학생을 더 받고 싶어하는지가 아니라 네. 그 지역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원을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그렇죠. 대학이 네. 늘려달라고 하는 게 어디는 늘려주고 또 어디는 얼만큼 늘려주고 어디는 그런 그 정원 늘려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걸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예. 지금 정부가 그런 그 기준 없이 그냥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예. 마치 그게 의과 정부가 생각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규모로 오인될 우려도 있고요. 네, 네, 예. 알겠습니다. 그 지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의사단체와 정부 이 양자만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꾸리자. 의사협회가 네네.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뭐 의료 정책이 사실 그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운영돼야 하고 네.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여러 주요한 의료 정책은 이미 법에 의해서
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의료 인력들도 참여하고 시민단체, 환자단체,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가 그런 법적 기구들을 제치고 자기들하고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약간 탈법적인 주장이고요. 탈법적이다? 네. 그리고 그 당연히 의사하고 정부만 논의하면 그 안에서 의사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고 의사들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 파업한다 이런 또 협박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논의하는 거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의대 졸업 후 1년간 여러 전공 과목을 도는 인턴. 네. 이거를 2025년부터 없애고 2년 임상 수련의를 도입한다.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예,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뭐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그 국민들에게 익숙해서 예. 그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요.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면허를 받고 그걸 가지고 환자 진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나라는 아마 그 뭐 좀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다른 나라들은 다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임상 수련을 해야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 예. 의사 면허 말고 진료 면허라고 하는 걸 따로 줍니다. 아, 의사 면허 말고? 네네. 그 이전에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혼자 환자를 볼 수 없고요. 네. 예.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뭐 개원해서 바로 환자 본다고 하는 건 사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런 점에 오히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인터뷰가 징계 사유에 추가되는 건 아니겠죠, 교수님? 아, 예. 뭐 그 추가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? 국민들이 아셔야 되니까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.